안녕하세요 여러분, 허갈캠입니다. 빵! 아,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무쇠도미터 기름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 기름통이 5리터 용량인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앵꼬 상태, MT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4리터 정도 주유를 했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간다 간다. 여기가 이제 거의 기름통 목인데 거의 끝까지 찼지? 그래서 지금 4리터를 지금 넣은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전원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이 6시 55분, 그죠? 2021년 10월 18일 6시 55분.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제가 있으면서 테스트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기회가 없어서 지금 오늘 퇴근하는 길에 이거를 전원을 켜놓고 내일 와서, 제가 보통 한 9시 정도 출근하니까 7시부터 9시까지 하면 14시간이네. 얘가 과연 내일 9시에 와서도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 그 공장에서 차는 거라서 뭐 배기는 바깥으로 안 빼고 그냥 이 안에서 그냥 하고 환기를 좀 시켜놓겠습니다. 창문을 좀 열어놓고, 저기 보시면 팬도 돌아가고 하니까 이 공기가 이렇게 저쪽으로 지금 배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저는 파워를 1단으로 할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1단부터 9단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5단으로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보통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레이 뭐 이런 식으로 그 큰 캠핑카가, 카운티처럼 큰 캠핑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승용차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1단이면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스트는 전원을 놓고, 전원 들어왔죠? 지금 처음 세팅은 9단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1단으로 놔두고, 작동이 시작되면은 온기가 나오고, 이거 소음도 이게 지난번 영상보다 좀 더 조용해졌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연료 펌프 실리콘 커버를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 소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영상은 이제 내일 와서 하면서 이거 뜯어서 기름이 얼만큼 소비됐는지 그것도 따지고, 그 다음에 소리도 어느 정도 나는지 내일 오전에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작동시키고 나서 아까 6시 55분이었는데 한 3분 만에 펌핑을 하면서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오케이. 7시부터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시. 지금 뜨거운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일 연비 테스트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day.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이제 제가 무시도미터 테스트를 위해서 켜놓고 지금 사무실에 도착해서 그런 순간 지금 저희 무시도미터는 아직 잘 작동하고 있고요. 보시면 1단으로 해서 지금 IT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보시면 10월 19일 9시 10분이죠. 그때에 대해서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름이 얼마나 남았냐가 이제 중요한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작동하고 나서 안정화가 되면 펌핑 소리도 엄청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기름이 그 과연 얼마나 남았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3, 2, 1, GO! 와우! 와우,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가 어떻게 한 요 정도 선까지가, 여기까지 거의 목구멍까지 왔을 때가 4리터를 채웠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연료통이 얘가 4리터인데 센치로 했을 때 어저께 한 이 정도 19cm 거의 꽉 찼었거든요. 18.5. 이게 지금 7cm가 남았어요. 7cm. 반도 안 썼네요 여러분. 와, 엄청나네 연비가. 그러면 거의 뭐 이거 한 통 채워서 가면은 만약에 저녁에만 때운다 쳤을 때 이틀은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밤에 잘 때 뭐 한 8시 9시 아무튼 시간으로 따질 때는 이거 20시간 정도는 때울 수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대로 냅두고 끝까지 10시까지 이게 태우는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테스트는 1단계로 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사실 1단계 요 정도면은 카니발이라든가 스타렉스, 레일 같은 차량에서는 차고 넘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단으로 끝까지 이 연료를 다 태웠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14시간 동안 이만큼 태웠으니까 오늘 퇴근할 때까지 한 9시간은 더 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냅두고 연비 테스트를 위해서 연료를 그냥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4시 30분인데 저희가 이거 어저께 작동 테스트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7시부터 저희가 테스트했는데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동하고 있죠? 뜨거운 바람 이거 보이시죠?
갔다가 보시죠. 보시면 기름이 거의 앵고 여기 이 정도니까 얘를 이제 더 쓰고 싶으면은 이제 길을 요 정도 이렇게 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되면 더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기름이 좀 남아 있다. 요거까지 저희가 앵콜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 이 테스트 하는데 24시간 걸렸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앵콜하고 그냥 치고 21시간 나누기 4리터 그러면 리터당 거의 5시간을 쓴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파워를 1로 테스트 했기 때문에 파워 뭐 2, 3, 4, 5 이렇게 좀 올라갈수록 사용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승용차 카니발 스타렉스 같은 이런 승용 차량에서 사용하기에는 뭐 한 4리터면 2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한 거고 다음에 제가 그 이제 카니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카니발 차량에 실제로 나가서 1단으로 해서 이게 온도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테스트 영상을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이었습니다. 빵.